혼자서 비키니 입는 건 괜찮지만 그렇지. 혼자서 비키니 입고 지금 아유. 저렇다고 치면은 네. 아. 정말 이상하네. 네? 제가 정말 변했어요. 정말 변했어. 저 여성 옷 입는 걸 제일 싫어해요. 어울리는데 어떻게 저런 용기가 세상을... 생겼을까 제가. 너무 이상하다 정말. 그래도 내, 내면에는 그런 기가 있었어. 어울리죠. 어울리게 뭐가 어울리는 이상한데. 뭐 그렇게 한 번씩 해보셨어요. 뭐가 해봐. 아, 이는 노상했어요. 아빠.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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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. 제가 쫓아와서 집에서 해결할게요.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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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. 김동엽 씨 이쁘다고 저렇게 나오면. 갈등. 저런 게. 저런 게 재밌네. 재밌잖아 재밌어. 네? 지금 이제 어머님들도. 할로윈 파티를 가기 위해서 분장을 해야 돼요. 근데 저 가면은 나는 뭐 예를 들면 마릴린 먼로처럼 이렇게 분장해 주세요. 아 나는 예를 들면 대장금처럼 아니면 명성화구처럼. 나는 백설공주처럼 하고 싶어. 백설공주. 응. 백설공주. 그런 좀 동심으로 한번 돌아가봤으면 좋겠어. 예쁜 그런 순수한 모습으로. 그렇게 한번 돌아가 봤습니다. 아, 우리 어머님은 어떤 거 좀 하고 싶으세요? 난 뭐 여성이 좋지. 여성. 여자로. 중전, 중전만. 그런 게 좋아. 그렇지, 중전만. 중전이 좋아. 중전. 우리 어머님은? 아, 저는 오드리 헵번을 되게 좋아했거든요. 예, 예. 하면 되죠. 헤어스타일을, 헤어스타일 헤어스타일 이렇게 올리면 되죠. 오드리 헵번이 참 좋아요. 오드리 헵번. 잘 어울리시죠. 난 옛날에 공주병이 있어가지고. 공주병이 있어가지고. 왕비가 돼야 돼. 공주병이 있었대요. 왕비. 네. 저희가 나중에 방송 보면은 백설공주, 공정마마, 오드리 헵번, 그다음에 왕비. 아주 근사한 딱 왕관 쓰고. 아니 시끄러워요 그런 걸 만들고. 어머니들. 무슨 얘기를 못해 그냥 아주 그냥 쓰시려고. 아니 그냥 벌써부터 그냥 너무 기대되죠? 어머머머머머.